아니 근데 그 친구도 그분도 뭐 굳이 꼭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냉정하다. 네. 원래 여자친구랑 없는데 일부러 정을 띄려고 여자친구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네. 아니, 저도 그랬어요? 그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반성을 쓴 거예요? 네. 그 말 듣고 기분이 어땠어요? 굉장히 그 당시에는 아무리 그렇게 좋게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네. 지금 나 여자친구랑 같이 있으니까 끊어. 속상했겠다. 첫 이별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화장실에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 끊고 다시 나가서 멤버들이랑 다시 술을 마셨죠. 아니, 그럼 다른 멤버들도 그 상황을 다 알았어요? 네, 알았죠. 아우, 진짜. 야, 어쨌든 참 대단하네요. 그때 그 박진영 씨도 미국에 있었고 또 함께 우리 예은 양도 미국에 있었을 텐데 야, 그 틈을 이용해서 번개처럼 이 얘기를 왜 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네. 저희 앨범에 걸프렌드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알아요. 네, 작사 작곡을 한 노래인데. 예, 슬픈 노래, 작사 작곡 슬픈 노래. 네. 그게 이제 그때 경험다. 그렇구나. 야, 어떻게 그게. 그러니까 연애를 해야 된다니까요. 뭔가가 나오잖아요. 그 두 달 있다가 사실 그 남자분이 네. 다른 여자 만난 거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네, 뭐 네. 그렇죠. 그분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헤어지고 나서 아니 이렇게 그분도 사실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네. 빨리 만나려고 잊으려고 그렇게 만난 거니까 상처 그렇게 받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정준 씨랑 만난 거 아니죠? 혼자 생각. 그런데 다시 연락 왔어요? 아니요. 그 이후로 아직까지도 아니면은 나중에 들은 소식 같은 거 없어요? 뭐 요즘 최근 들은 소식 되게 궁금해요. 아니요, 없어요. 그렇게 근데 내 여자친구 있는데 소식 알아서 뭐예요? 전 다 알아요. 진짜 아, 헤어지고 나서는 헤어진 남자친구들 소식 다 알아요? 그럼요, 홈피 들어가서 그 여자 홈피도 보고 그 이후로는 없어요? 네? 그 이후로는 없어요. 그래 좋은 사람 만나면 되죠. 왜요? 정준 씨. 그래도 뭐가 궁금했어요? 형님 말씀하세요. 아니 전 그분하고 사귀는 거 같아요. 누구랑? 알겠어요. 바람 없어요 저기? 죄송합니다. 정준 씨가 우리 그때 같이 보지 않았어요? 태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태환 박태환 선수. 박태환 누구요? 아, 야, 근데 어떻게 됐냐면요? 나만 몰렸던 거야? 아니, 그거 참, 저 깜짝 놀랐어. 됐어! 와, 얘기하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순박하셔. 정리 좀 해주세요. 순박하시네. 헤어진 사람 얘기 계속 하는 거 아니야? 친구 사이네잖아요. 네. 아니 오해해주신 게 저는 조금 감사한 게 되게 친해요. 그리고 제가 우영이도 아까 말했지만 되게 남자애 같아서 남자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다들 오해를 안 하세요. 근데 네. 여자 친구들도 많잖아요. 막 따르는 친구들. 네. 왜냐면 주위에 남자가 많아서. 유현석 씨 국사개론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없어요? 뭐예요? 압구정동, 서초동, 방배동, 압소방. 어우, 정말 최악승의 악승의 악승의 악! 최악의 남자! 강남선배. 그래서 뭔가 지금 말풍선도 공공의 적이라고 손을 했어요. 지금 그것만 생각해도 지금 저는 뒷골이 삐죽삐죽 서요. 왜요? 영화 개봉된 이후에 많이 그렇게 욕 많이 들었어요? 멜로 영화의 역사를 새로 썼다라고 할 정도로 그랬죠. 400만 넘고 이래서 너무 영광적이고 좋은데 영화 보시고 나서 제일 궁금했던 것들이 제가 이제 수지 술 취한 술 취한 얘기하지 마요. 이렇게 데려다 줘서 그다음에 이제 부축해서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분명히 수지가 안 들어가려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타고 가잖아. 취했어요. 안 들어가려고 그거를 억지로 끌고 들어가서 여기까지입니다. 안돼. 오늘 우리 또 나가겠어. 잠깐만. 안돼. 이거 봐요. 저 눈빛 봐. 왜 수지양이 술을 많이 먹었어요 저때. 저 머릿속에 짠 생각이 있는 거야.